너무 맛있네. 사골에 각종 채소와 과일, 인삼을 비롯한 한약재까지 더해진 진한 빛깔의 육수. 이 육수를 품은 고기는 장감의 숙성 과정을 거친 후 손님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식감을 높여주는 숙지와 팽이버섯이 더해져 이 집만의 서울식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일찍이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음식으로 꼽혀온 불고기. 한국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보들보들한 고기의 식감과 달달한 감칠맛을 내는 양념 덕에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면서 동시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이죠. 요렇게 궁합 맞는 찬과 곁들여 먹는 쌈 한 입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텐데요. 요즘에는 단맛이 지나쳐 그 참맛을 놓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고기를 꺼내는 입맛도 사로잡는 담백한 맛입니다. 원래 불고기가 달잖아요. 양념 때문에 몰라도. 근데 여기는 안 달아요. 육수 맛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냉면에다 불고기. 그나저나 고기도 채소도 아닌 게 다들 맛나게 드시는 요건 뭘까요? 흔하게는 당면을 아이고, 넣는데. 아이고 소리도 맛나다. 이게 당면인가요? 고기 맛하고 사이 이렇게 불고기 육수하고 어우러졌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고기로 아쉬운 배를 채운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시켜 먹었다는 냉면 살입니다. 메뉴판에는 없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 집의 소문 메뉴인데요. 뚝배기 불고기처럼 당면을 넣어 먹는 것과도 다르고 생고기를 먹은 후 먹는 냉면과도 또 다른 맛을 내는 이 집만의 별미라는군요. 그 맛이 어떠냐 용녀야? 아삭아삭. 느끼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자랑해요. 같이 옆에서 드시네요. 남면서도요. 자부심이 있으시네요. 배를 물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루 아침에 문 닫고 일을 죽었다. 남은 제 인생 동안 또 그냥 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감명감을 가지고 하시네요. 지원, 지원, 크루스. 지원 PD와 지원 작가.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살림의 모든 것. 고스톱이 전수하는 살림 활용 지침서. 살림의 여왕. 맛있는 음식은 복잡하다. 만들기도 쉬운 영양 만점 밥 한 그릇에 반란. 초보 주부도 손쉽게 만들어 먹는 요리들이 있다. 냉장고 속 잠자고 있던 재료를 이용한 센스 만점 요리까지. 오늘의 요리를 책임질 살림의 영을 소개할게요. 살림의 영과 함께 스피디 요리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평가단이고요. 주부님들이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남은 짜투리 채소나 육류, 해산물을 이용해서 오늘 스피디한 덮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뚝딱 만드는 덮밥 제대로 배워볼까요? 덮밥이에요. 3단계예요. 해물 덮밥의 경우에는 우선 잘게 썰어주세요. 덮밥인 경우에는요 숟가락 위에 딱 올라가야 그렇죠. 되는데 숟가락에서 떨어지면 덮밥이라고 하기에는 좀 먹기가 불편하거든요. 덮밥인데 늘어지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로 모든 것을 썰어주시면 됩니다.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손질한 채소를 센 불에서 볶다가 오징어를 볶는데요. 오징어가 아니어도 냉장고 속 해물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자, 오징어 넣겠습니다. 별 양념이 없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 뭐가 많이 들어가니까. 재료가 많아.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고추장. 고추장. 찌개 아니에요? 열고 센 물에서 자작자작 가게 졸여주시면 돼요. 보글보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